인공 관절을 통해 더욱 편리한 삶을 되찾은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를 권용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이름 그대로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공공종합병원입니다. 2년 반 가까운 팬데믹 사태로 국가 지정병원의 역할을 해온 서남병원이 지난 5월 1일부터 정상 진료를 시작하자 일반 환자들의 발길이 주르릅습니다. 한동안 병원을 찾지 못했던 권평원, 민광자 씨 부부 또한 인공관절 수술 경과를 살피기 위해 멀리 대전에서부터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뼈가 한쪽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깎아져서 그때는 바늘로 꾹꾹 쑤시는 거지 아팠었는데 그때는 좀 안 했을 때는 우울증까지 올라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그것도 사라지고 너무 기뻐요 지금 좋아요. 이 박사님은 저는 계속 찾아다녀요. 부부가 함께 찾은 김용호 박사는 무려 2만 5천 회가 넘는 관절 수술 대기록과 함께 미국 정형외과 학회 고관절과 슬관절 학회 학술상을 세계 최초 2년 연속 동시에 수상한 인공관절 의료계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그의 조언은 단호합니다. 관절의 물렁뼈, 연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연골이 닳아져서 없어진 거를 어느 약이나 주사나 어느 방법으로 그를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안 아프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인공관절 수술이다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16년 전 한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민경옥 씨는 수술을 통해 건강한 새 인생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16년, 왼쪽은, 오른쪽은 3년. 일단 다리가 불편하면 모든 것이 안 되잖아요. 삶의 질이 떨어지죠. 지금도 거의 매일 그 안양천 2시간씩은 만보, 만 2, 3천은 걸어요. 인공관절 수명이라는 건 관리 잘하면 50세, 60세라도 혹시 100살 넘게 살아도 일생을 쓸 수 있는 확률이 99%예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칫 소홀할 수도 있었던 건강관리 문제. 나와 가족을 위해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